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은 금호동입니다. 여기가 그 포스코 광양 제철 그걸로 유명한 동네인데 이렇게 되게 자연을 잘 가꿔 놨어요. 그래서 산책로나 농구장이나 족구장, 뭐 테니스장 많은 여가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오랜만에 오보니 좀 마음이 새롭네요. 오래된 비디오 로그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여기 순천 양조장과 브로웍스에 이제 추석 마지막 날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여기서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도 아마 루벤을 먹게 될 것 같고요. 이따가 아인슈페너를 마시게 되지 않을까 기대 만땅하고 있습니다. 따라오시죠. Mother's, father's blood's on the track. A sweet refrain drifts in. 일단은 음식을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음료부터 먼저 마시고 음식을 같이 먹을 것 같습니다. 아인슈페너 하나 드시고 오세요? 네. 옛날에는 그 추석이 참 대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성묘도 가가지고 풀도 뜯고 묘지에다가 뭐 아버지들이 소주도 이렇게 뿌리고 하면서 그런 전통적인 거를 차례를 지내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시대가 변할수록 그냥 뭔가 이제 여행, 가족 여행으로 그렇게 많이 또 바뀌고 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게 그래서 추석에 참 의미가 그렇게 많이 변해 간다는 거나 또는 뭐 퇴색? 하여튼 뭐 사람이 바뀐 건 없는데 그냥 문화가 그렇게 바뀌면서 사람이 거기에 그냥 adopt 하는 것 같아요. 정말 기나긴 여정이 될 것 같았는데 이것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.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.